제가 이제 신앙 초급반이나 여러 가지 복음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늘 죄를 짓고 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우깁니다. 절대로 죄가 없다고. 그럼 이제 제가 당신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도 죄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런 이제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길에 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고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죄가 있네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죄는 가지고 있으면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죽음이 있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죄인인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 대신에 나와 같은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감각하십니까? 그랬어. 지난번에 영상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 그런 하나의 사실로 지나가 버리십니까? 그냥 무감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찡하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으면 나와 같은 죄인이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무감각하면 우리 심령이 병이 들었죠? 병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나 너무 많이 듣는 소리야. 십자가 그냥 노래하고 늘 듣는 소리지. 그게 무슨 뭐 별다른 감격이 있어? 그렇게 느껴집니까?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와 같은 자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뎌지면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 용서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죄가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 내 안에 아직도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인정하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불림받고 그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도하는 중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열심히 전도, 목숨 다해서 전도하면서 예,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죄인이라 그러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이 인생을 죽음을 앞둔 앞에 바울은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온통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이 죄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몸에는 우리 지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죄가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안에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법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법과 이전에 있던 흔적인 죄의 법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서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갈등하는 것이 성도의 원래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 느끼시죠? 그러므로 성도 되었다는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법만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법이 죄가 왕노릇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죄를 지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요. 죄라는 생각 들지 않고요. 그냥 내가 왕노릇하며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싸우고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우리에게는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바울이 하는 얘기죠. 너무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속사람으로는 뭐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억지로 막 싫어서 끌려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막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달려오고 싶잖아요. 그죠? 교회에 그런 기쁨과 감격과 한이가 넘쳐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23절에 보세요. 내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사람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사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포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사로잡히면 적군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로잡힌 포로는 그 적군의 총뿌리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내 마음속에 하나 이 죄의 법이 나를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서 주인이 돼서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명령에 따르는 죄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복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가끔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발견하십니까?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사역반을 하면서 서로 간증을 나눕니다. 근데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이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나면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그 분노라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라는 죄의 포로가 우리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 분노를 대항할 힘이 없어져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을 겪으신 세대입니다. 그리고 만주 땅에서 정말 척박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부모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로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오로지 배고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든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보아야 되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이 그냥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면 잘 사는 거라 배가 부르면 잘 사는 거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험악하게 대접받으며 살았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는 분노와 원한이라는 것이 가득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술을 먹으면 이 감정을 가족들에게 풉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힘없는 가족들은 그것을 당해야만 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폭언을 하면 들어야 됩니다. 욕을 하면 받아야 되고요. 인간성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라는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도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도 이런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당장에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모습이 보면은 나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힘이 약한 우리 어머니들은요. 힘이 있는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말로 풀어요. 누구한테 풉니까? 자식한테 풀어요. 이 망할 놈 내지는 화가 나니까 이쁜 자식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하게 대접받고 살아야 되던 존귀한 우리가 부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분노와 원한이 쌓여서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의인이 됐지만 의인의 옷은 입었지만 아직도 죄의 흔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며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돌아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러죠.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받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받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보다 이거 누구에게 전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만 죄를 짓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내지는 잘못 신앙을 배운 사람 어떻게 잘못 신앙을 배운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완전히 거룩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어떤 글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세리라 하면 얼마나 남의 세금 도둑질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이 세리는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통회하며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인이라 했습니까? 누구를 의롭다 했습니까? 통회하며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온전히 거룩해질까요? 언제 온전히 죄 없다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갈등을 하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는 그런 성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싹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한 번의 믿음으로 의인은 됐지만 그 온전한 의에 이르기까지는 점진적으로 차차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덜 짓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죄의 법을 누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 시편 19편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허물을 깨달으면 그 깨닫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숙한 우리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나의 허물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부모가 술을 많이 드시면 아버지가 그 자녀도 그래요. 부모가 폭력을 쓰면 자녀도 그래요. 어머니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되라 이쁘다 소리보다는 뭐를 하든지 망할 자식이라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들어서 상처가 되는 얘기는 다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자녀가 결혼하면 또 자녀에게 그렇게 폭언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습관은 없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악한 죄의 습관이 없는지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들은 뭐 폭력 안 쓰면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얼마나 야무지게 사람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야무지게 사람을 저주하는지 몰라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주 만나는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 찌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약점을 꼬집어낼까? 아주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은 수평이 없어, 수평이. 딱 줄을 서서 기다려서 뭐든지 조용하게 차근차근 해야 돼. 아유, 분잡스럽고 수평 없이 왜 저러나? 순서 지키지, 줄을 잘 서지. 이런데 봤더니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본인이 새치게 하더라고요. 맨날 우리 동포들 수평 없다고 흉보더니 본인이 어디 가서 떠들긴 또 혼자 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마다 짓는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티끌 같은 죄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면 늘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큐티 하는 거 여러분들 숙제죠? 매일 큐티 하십니까? 큐티를 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이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늘 죄를 짓고 산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에서 죄를 지었고 어떤 일에서 실패했고 어떤 일에서 승리했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쓰시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몇 주 전에 길을 가면서 제가 문방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늘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이런 색연필이,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 한꺼번에 들어있는 볼펜이 필요해서 그걸 한 자루 샀어요. 근데 그것을 가방에 넣고 잊어버렸어요. 며칠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그걸 끄집어내서 쓰려고 봤더니 볼펜이 안 나와요. 제가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문방구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직원하게 내어놓으면서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언제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됐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이 그렇게 된 건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 바꾸려고 하면은 그날 하루 당일에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를 죄인 신문하듯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오래 쓰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갖고 와서 바꾸려고 한다. 내가 한 번도 안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거짓말하는 걸로 듣는 거죠. 전 정말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이제 제가 화를 바로 내지 않는 게 좀 훈련이 됐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랬어요. 아니 사람은 뭘로 보는 거냐고. 내가 이거 안 썼으면 안 쓴 거지. 그리고 왜 이런 걸 이렇게 파냐고 막 도리어 큰 소리를 쳤을 텐데 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가져온 거는 딱딱한 소리로 속에 화가 났으니까 내가 이거 가져온 거는 이게 안 나오니까 고장 났다는 거 내가 알려주려고 갖고 왔으니까 이거 그냥 가지시고 나 안 가지고 안 바꾸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려고 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보면서 눈이 둥그레지자 자기는 이렇게 바꿔주면서 엄청 좀 생색을 내려고 그리고 엄청 혼을 내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굴욕을 받으면서 볼펜 한 자루를 얻을 것인가 볼펜 한 자루를 당당히 포기할 것인가 생각하다 아 포기해 그러면서 딱 놔두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니까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다는 데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건 알으라 하면서 약간 딱딱하게 말은 했는데 화가 났다는 데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왜 화가 났죠?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것, 나를 뭐 물건 하나 얻으러 온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자존심이 상처가 받았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느낀 점,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왜 화가 나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만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당해도 괜찮았잖아요.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꼴랑 볼펜 하나 새로 얻으러 오는 사람으로 제가 취급을 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화가 나버렸어요. 어찌 나를 그렇게 봐.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교만한가. 좋은 사람으로 항상 대접받아야 되는데 제가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밖에서도 그냥 목사님으로 대접받는지 알고 거짓말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데 대해서 이렇게 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원인 제공했잖아요. 당일날 갖고 오면 되죠. 일주일 후에 갖고 온 거는 어떻겠어요? 썼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내가 했는데 내가 한 원인 제공은 싹 빼버리고 저 사람만 나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나는 옳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냈던 내 모습에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큐티를 딱 마치면서 저 자신을 봤더니 참 많이 좋아져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걸 왜 파냐 그러면서 왜 안 나오는 걸 파는가 밖으로 왔으면 당장 바꿔줘야지 당신이 왜 그렇게 과학적인 자세를 하는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좋아진 거는 내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서 내 의사는 표현했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반성 내 속에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전치는 않죠.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죠. 이것이 성화죠. 우리는 이런 점진적으로 좋아져가는 이런 과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예,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내 안에 계시는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하려고 하면은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내어야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으면서 그런 악한 습관에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를 발견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그치, 우리가 한꺼번에 온전히 승리하긴 어렵지만 날마다 조금 조금씩 돌아보면 우리가 예, 성화되어져가고 좀 더 아름다워져가고 좀 더 온전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끊임없는 성화의 점진적인 차차로 조금 조금씩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여 오늘도 내가 어떤 죄를 짓는가 어떤 허물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기도하며 날마다 발견하며 고민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